참 예수님. 참 예수님. 10월의 멋진 날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 주제는 바로 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세리에 대한 이야기더니 또 이번에도 또 세리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세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마태오 세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야기, 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세리의 기도,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지나시다가 바로 세관장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복음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세관장이라 그러면은 세리와는 좀 다르게 세리들을 통제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예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자케오의 직책은 아마 직책적으로도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돈이 많았다, 부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세관장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돈도 있고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에게는 사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지만 세리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그러한 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돈을 걷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세리라는 그 직업도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 환영 못 받는 데다가 그나마 또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자케오에 대해서 좋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이 자케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평판을 들었어요. 그분은 예언자시고 그분은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명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키가 작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키에 대한 것이죠. 오늘날 뭐 하기야 키를 크게 하는 수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또 이렇게 TV에서 진단하는 걸 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지도 않고 또 잘못하면 그 후유증도 커서 또 평생 큰 고통과 또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케오는 오늘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갔지만 사람들의 인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서 못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도 못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른으로서는 좀 그렇지만 어른이 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자케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위를 쳐다보시면서 자케오에게 내려오라고 부르시죠. 자케오라는 사람은 성경이 전해주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갖는 건 없어요. 존경하거나 또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말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느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또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런 대목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바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가서 그리고 자기가 평생 해보는 말을 합니다. 그는 돈은 많았고 또 권력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거들떠보는, 그런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에게 저의 재산 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횡령을 하거나 또 등을 쳐먹은 거죠. 돈을 쓰다 보면 올바른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거기에는 부당한 이익도 있을 수 있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있었다면 나는 네 배를, 네 갑절을 해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과정과 그 밖에 내가 이 땅에서 또 지내야 하고 또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과는 달리. 그러다 보면 돈을 버는 것이 항상 정당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때로 속여야 하고 신자로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 수모를 겪어야 하고 또 정당한 방법도 아닌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자케오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왔어요. 그럼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는 바로 그러한 자신의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을 모셨고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죄인의 집인데 민족의 배신자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드러난 도둑놈인데 저런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니 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저도 오늘 부끄러운 그런 또 하나가 있다면 제가 자라던 동네에 지금까지도 제가 그분의 이름을 외울 정도로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또 쌍소리는 아주 여지껏 그렇게 쌍소리 하는 분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싸움은 그분은 지금은 어떤지 몰라,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우통을 먹고 싸우셔요. 꼭 술 먹고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부르는 그런 아주 지독한 표현이 있는데 성체 앞에라 내가 그걸 그대로 표현을 못하고 하여튼 뭐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못해요. 그렇게 아주 제 어린 시절에 아, 그 집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머리를 돌려서 또 그 큰아들은 또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듯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려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죠. 제가 사제서품을 받고 나중에 고향을 찾아왔다가 동네를 지나가면서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 성함을 대면서 그분 잘 계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요? 한 몇 년 전에 천주신자가 되더니 완전 사람 달라졌다 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아니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됐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돼선 안 되는 사람이죠. 뭐 그런 사람이 천주교가 되냐? 그래서 제가 즉시 말을 바꿨죠. 바꾼 게 아니라 조심했죠. 아, 내가 오늘 자케오의 그런 사람들처럼 수군거리고 그런 도둑놈 집에 들어간다라고 떠드는 그 동네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듣고는 이제 그분이 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이 다 너무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이상한 분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실성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 이상한 분이라는. 그래서 오늘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는 그러한 자케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욕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수모여스러운 일, 또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떳떳하지 못한 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 동네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이 없을 거야. 하늘 나를 벌을 주실 거야. 하느님이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나를 용서는 안 하실 거야. 또 거짓말을 했으니 매번 잘 산다고 하면서 밥 먹듯이 하면서도 나는 늘 주님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오늘 자케오를 용서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욕하든 그를 비난하든 그것이 개념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내세울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있겠냐라는 것이죠. 또 나는 복음을 실천한다고 또 성사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같은 죄를 계속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느님은 나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몇 번 마음이 상하거나 지대에 어긋나면 뭐라 합니까? 당신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난 안 들어.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다정하고 연애 시절도 있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던 사람들도 몇 번 실망을 시키면요, 당신 말을 들어 아주 죽을 써라 죽을 써 이래가지고 안 믿어요. 용서를 안 해요 사람들은. 한 두세 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 그 소리 하지 마 안 들어 이러고선 문을 닫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또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정말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또 져서는 안 되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한 번도 아니에요. 그러고도 내가 용서를 청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오늘 아무런 공로도 없었어요 자케오. 그러나 자케오에게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부끄러워요. 내세울 곳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고 늘 노력하면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느님은 받아주신다. 이렇게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은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어떻게 실망? 내 이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야 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느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키는 나 자신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께 나가야 된다. 돌무가의 나무에 올라가듯이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면목이 없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하느님께 나간다면 그리스도에게 나가시고 내가 정말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를 받아들이죠.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것만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미사 중에 자케오의 심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그리고 늘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